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이포스 제나이저 GSP 370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 역시 GSP 600 시리즈처럼 마이크가 플립형입니다. 위로 올리면 전원이 꺼지고 내리면 켜지는 방식이죠. 크기가 꽤큰 편이라서 사용하지 않을 때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은 아쉽지만 제나이저가 또 마이크로 시작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성능은 호평이 자자합니다. 이 제품은 내부에 배터리와 사운드 칩셋이 있는 만큼 다양한 부가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 중에서 마이크 역시 설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꽤 많은데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지금부터는 따뜻한 음색으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확실히 음색이 무겁고 두터워지는 느낌입니다. 훨씬 윤기 있는 목소리로 녹음된다고 해야 하나요? 듣는 사람들이 편하게 느낄 만한 세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느낌 꽤 좋네요. 자, 여기서부터는 깨끗한 모드입니다. 목소리가 꽤 가벼워지는 편이죠. 중저음 쪽에 비중을 줄이면서 소리를 명료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세팅입니다. 명확한 의사 전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면 이 모드가 마음에 드실 겁니다. 다음으로 노이즈 게이트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현재가 0으로 설정했을 때입니다.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기본값인 40입니다. 마찬가지로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노이즈 게이트 값을 50 이상으로 설정하면 목소리가 잘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인 40을 추천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주변 소리를 아주 훌륭하게 차단하기 때문이죠. 100으로 설정하면 목소리까지 완전히 제거됩니다. 의미 없는 설정 값이긴 한데 이 정도로 세밀하게 세팅해놨다는 점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보면 측음이라고 존재하는데 이는 모니터링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딜레이가 느껴지지 않고 주변 소리가 귀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마이크에 어떤 소리가 입력되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 목소리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쉬워서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전달할 일도 줄어들겠죠? 역시 제나이저입니다. 마이크 성능 참 좋네요.